광주 충장로의 헌혈의 집. 평일 낮 시간 헌혈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. 혈액 이런 거 있잖아요. 뭐냐 백혈병 환자 그런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헌혈자 수는 더 줄었습니다.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5일분의 혈액이 확보돼야 하지만 일부 혈액형은 3일분도 채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. 이런 동절기에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기 중일 때보다는 헌혈 참여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 A형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헌혈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. 감기에 걸리셔서 뭐 약을 복용한다거나 주사를 맞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헌혈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학교 단체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등학생과 군인 등 전체 헌혈자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이 80%를 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방학까지 검토하면서 혈액 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방학철, 연말 연시에 최악의 독감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동절기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